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여러분, 잠깐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신장 구청장 없는 이유는 1만 875원 맞습니까? 직접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달라, 나라 살림 잘해달라, 그걸 말린 것 아닙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를 관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에러를 겪으면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 잘해서 수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의 국가를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황창구 핵탈수석 그 사람도 버티다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슬쩍 사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대사 대체 호주로 전 국방장관을 핵심 범죄 은닉, 범죄 은폐 피의자인데 우리 세금으로 해외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버티다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권력과 예산을 써야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을 지키고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이발 틀어막고 국민을 핵할 테러로 위협하는데 그런 데다가 권력과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경제를 살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시장은 관심을 가져주면 아, 국가의 정책 방향이, 경제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제시를 해주고 안정을 시키면 현재가 아무리 나빠도 투자를 합니다. 돈을 씁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안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봐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태면 없는 주머니 꼭꼭 채워가지고 아껴야 되겠지요. 그러면 경제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좀 어려운 데 다니면서 얘기 듣고 정책도 하고, 그리고 왜 선거 끝날 때 되면 그때 가서 합니까? 지금 하면 되잖아요. 뭔 약속을 하러 다닙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거, 저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거 우리가 협조한다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되는데 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평소에 안 하던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런 약속 지키려면 돈이 무슨 900조 원이니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0조 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R&D 예산,
나라가 공부할 미래의 과학기술 연구조차 지금 접는 판이고 청년들 여기 있는데 청년들 지원 예산도 대규모 삭감했지 않습니까?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고 그놈 뭐 지역 카페 지원 예산 그거 3천억 하자니까 그 추구도 안 된다고 버리다가 겨우 민주당이 빡빡 우겨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돈 없다면서 재벌들 초대기업 초자산가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유 있는 쪽이 더 부담은 못할 망정 어려운 사람들 다수를 더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엉터리 정책을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경제는 망가지든지 말든지 사람의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동네 골목상권, 재래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배불르고 돈 많은 자산 많은 사람들 더 배불려주면 그게 자기들을 이익에 맞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를 살리는 거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래하겠다 저래하겠다 약속한 거 그거 하려면 천억 가까이 필요하다는데 천조 원 좋습니다. 천조 원에 비하면 15조 원은 세발의 피죠. 천조원만큼 아닙니까? 전에 우리 IMF 때 정말로 IMF 아니라고 어려웠죠. 골목이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될 때 국민 1인당 20만원, 25만원 쯤 되는 그 돈을 13조 원 정도 넘게 지원했더니 지역화폐를 줘서 동네에서만 쓰라 라고 했더니 신신고 에? 저기 어디 있습니까? 연세메디컬 이런 데서 쓰느라고 동네가 한 6개월 갑자기 화랑이 됐잖아요. 경제가 확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얼마 든지 아십니까? 14조 원도 안 들었어요.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 쓸 수밖에 없어요. 없어도 빌려서라도 써야 될 판입니다. 돈이 많은 재벌들은 천억, 이천억, 이조 원 지원해줘도 금고에다가 예금에다가 더 쌓을 뿐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서민들에게 1조 원이 아니라 천억만 지원을 해도 우리 신발가게 주인은 신발 팔면은 그거 그냥 창고에다 쌌습니까? 막걸리라도 사먹고 외상값이라도 갚고 대파라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대파 파는 야채 가게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도 빚 갚아야 되고 거기도 우리 밥이라도 사먹어야 되고 옷이라도 하나 사야 되고 팬티라도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럼 옷 가게 주인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서민들에게 돈이 왔으면 곱하기 몇 배씩 효과가 난다. 이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성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 정말로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다수에게 도움되는 재정 정책을 펴면 경제 금방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지배자라고 통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릇을 고쳐야 되겠죠? 네. 이번 4월 10일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주겠습니까? 네. 우리의 종들이 국민의 종들이 진짜 주인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화끈하게 회초리 해주겠습니까? 네.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 확실하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머시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로
해서 오실 거냐고 내가 좀 해줄게. 쭉 돌아갈게요. 쭉. 확실하게 심판을 준비되셨죠? 네! 안녕히 네, 후보 이번에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남정영이! 남정영이! 지금 누구를 쓰자? 이동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선풍기 한 잔의 선풍기 조심. 야, 이거 전쟁. 아, 사장이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불렀어요. 이재명! 자, 쭉 나갈게요, 쭉! 감사합니다. 찍으신 분 나가실게요. 찍으신 분 나가실게요. 조심하세요. 네. 안녕. 같이 빠져주세요. 1번 골파! 1번 골파! 잡지 마세요. 아, 천천히.